코로나에 걸린 임산부. 오늘은 코로나에 걸렸던 이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이모는 외국인 형부랑 결혼해서 미국에서 사는데 몇 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지셨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이모는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려 했대요. 허니,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돼. 알았어. 다만 산부인과에 갈 땐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안나 김씨, 아기가 잘 크고 있네요. 우리 대박이 너무 예쁘다. 그렇게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우리 대박이 빨리 보고 싶다. 헤이! 왓츠업! I'm sorry. 그만 어떤 청년과 부딪힌 거예요. 요즘 애들은 어쩌려고 마스크도 안 쓰는 거야. 빨리 가야겠다. 그런데 얼마 뒤 허니, 왜 그래? 문 좀 열어봐. 여보,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코로나면 어떡해. 뭐라고? 이모는 코로나에 걸린 청년이랑 부딪혀서 바이러스가 옮은 거였어요. 만삭의 이모는 코로나에 걸려 결국 격리되셨습니다. 대박아, 미안해. 내가... 안 돼, 전화를... 여보... 허니랑 대박이 괜찮으려나? 어? 여보세요? 여보, 나 애가 나올 것 같아. 뭐? 이모부가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코로나에 걸린 이모를 받아줄 병원은 없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무슨 일이에요? 어? 이모부는 아주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Really? 정말입니까? 전 산후조리사입니다. 이대로 두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해요. 산모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아줌마는 정말 능숙하게 출산을 도와주셨고 드디어 아기가 나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기 괜찮나요?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네? 위험해요. 지금 당장 입원시켜야 해요. 대박아. 열악한 상황에서 출산한 이모는 아기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박아. 아, 신이시여. 선생님, 저희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기는 살아있습니다. 그 아기는 인류의 구원이에요. 네? 아기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모는 코로나에 걸렸지만 아이는 이모의 뱃속에서 항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대박아, 견뎌줘서 고마워. 이 감동적인 사연은 여러 나라의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후 이모는 완치되었고 가족품에 돌아와 지금은 행복한 육아 중이랍니다. 바다에 떨어진 아기. 이번엔 다리에서 바다에 빠진 아기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0대 소녀인데요. 얼마 전 부모님과 함께 바다 여행을 가던 길이었어요. 바다다 바다! 우리 딸 신났네. 바다 여행이 그렇게 좋아? 여보! 앞에 차! 여보, 리나야! 괜찮아! 괜찮아요. 이게 무슨... 도로 앞에 차들이 다중추돌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비명이 들린 곳을 보니 어떤 차가 다리에 걸려 있었죠. 도와줘요! 여보, 진정해. 우리 밖으로 나가야 해. 내가 문 열 동안 당신은 아기 데리고 있어. 이제 조심히 나와. 여보, 우리 애부터. 여보! 그때 누군가 저희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바다 속에 뛰어든 거였어요. 여보. 저희 아빠는 고소공포증이 있다고요. 뭐라고? 어떻게? 평소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에 못 올라가셨는데 아기가 바다에 빠지자 구하러 가셨죠. 아가, 여보. 제발. 아가, 여보. 아빠. 아빠가 바로 뛰어든 덕분에 아기를 구할 수 있었고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이건 기적입니다. 아기의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빠르게 구한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아기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당신은 저희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를 꼭 갖고 싶은데. 아, 아닙니다. 아기를 보니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럼 이만. 아빠는 감사 인사만 받고 자리를 뜨셨죠. 아빠가 바다로 뛰어들 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아기를 구한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런 멋진 분이 진정한 영웅이겠죠?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치킨 먹고 운 형제. 이번엔 맛있는 치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월세가 밀리고 식자재 주문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로 장사가 안 됐었는데. 안 와. 피크 타임인데 파리만 날리네. 아,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란 거야. 치킨, 치킨. 골목길에 배고파 보이는 형제가 서 있더군요. 나 배고파. 치킨 먹자, 영아. 어? 미안해. 다음엔 꼭 사줄게. 아, 지금 사줘. 어, 치킨. 어? 어? 애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쭈뼛쭈뼛 다가오더니 구겨진 돈을 내밀며 말했죠. 저기 치킨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을까요? 치킨 5,000원어치? 어, 그게 죄송합니다. 어딜 도망가? 영아! 따라와. 잠깐만요. 치킨 5,000원어치? 그거 가지고 배가 차겠냐? 식기 전에 먹어. 진짜요? 우와, 치킨이다. 감사합니다. 누가 쫓아오냐? 천천히 먹어. 형편이 어려워 보였기에 저는 가장 맛있는 치킨을 내주었습니다. 저 이거 치킨 값이요. 됐어. 그 돈으로 동생 맛있는 네? 거나 사줘. 그치만 아, 바쁘니까 볼일 끝났으면 얼른 가. 아니 그래도 아 얼른 가라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려는 형제를 돕고 싶어 치킨 값은 받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뒤 어서오세요. 또는 동생 쪽이 다시 가게로 온 겁니다. 죄송해요. 형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아 진짜. 너 이리 좀 와봐. 잘못했어요. 어때? 양념도 맛있지? 둘 다 맛있어요. 전 아낌없이 치킨을 내주었고 동생은 그 뒤로도 치킨을 먹으러 종종 왔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전 아이들이 걱정되었지만 연락할 방도가 없었고 그렇게 1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야, 여기가 그 집인가 봐. 어? 장사 시작했나요? 저 치킨 5마리 포장이요. 전 10마리요. 여기요.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만나치킨 네? TV 출연이요? 얼마 전 본사에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1년 전에 만났던 형제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뉴스를 보곤 제가 걱정돼서 본사에 감사 편지를 붙였던 거였죠. 이 일이 기사로 뜨자 감동한 사람들은 저희 가게를 돈줄 내주자며 주문이 폭주했고 많은 관심 덕에 언제나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답니다. 증가한 수입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기부했죠. 좋은 마음으로 도운 일이었지만 설마 더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 애들이 예전처럼 편하게 와서 치킨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베푼 만큼 돌려받기 마련이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모두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요즘 고등학생들 인상 수준. 얼마 전 무서운 오빠들한테 걸린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밤늦게 편의점에 들렀다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추워. 오늘은 지름길로 가야지. 죄송합니다. 뭐야? 앞 똑바로 보고 다녀. 엄청 무섭게 생긴 고등학생 오빠들과 부딪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오빠들이 제 뒤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러다 돈 뺏기는 거 아니야? 잠깐. 체리네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우에게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죠. 앞으로는 그 길로 안 다니려고. 무서웠겠다. 그런데 거기 너! 어? 어제 그 고등학생 오빠들을 또 만난 거예요. 마침 잘 만났다. 어제 만난 그 오빠들이야. 너 어제 우리가 불렀는데 왜 도망갔어? 저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던 중 누가 절차 좀 막아줘요. 세상에, 차가 혼자 움직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차 안에는 어른 없이 아이들만 타고 있었죠. 어른이 없잖아. 내리막길이라 자동차는 멈출 기미가 안 보였고. 어떡해.
심지어 아래쪽엔 도로변이 있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멈춰! 저희들은 모두 패닉에 빠졌죠. 어떡해, 차 문이 안 열려! 지우와 전 차를 쫓다가 발이 꼬여서 넘어져 버렸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죠. 안 돼! 그때! 거기서! 고등학생 오빠들이 차를 잡아준 거예요. 더 세게 밀어! 조금만 더! 우린 할 수 있어!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고 젠장 힘이 모자라! 망연자실하던 그때! 야, 저기 봐! 야, 가서 도와주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힘을 보탰고 모두 함께 차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차를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구조대원과 운전기사님이 도착해서 상황은 마무리되었죠.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야, 너. 어? 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자, 어? 어제 이거 떨어뜨리고 갔어. 네? 사실 고등학생 오빠들은 제가 떨어뜨린 이어폰을 주려고 쫓아왔던 거였어요. 주려는데 네가 도망가 버려서. 아, 그랬구나. 그렇게 오해를 풀었고 유치원차를 구해낸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저희들은 표창장을 받았답니다.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나 봐요. 이번 일로 반성했어요. 세상엔 나쁜 사람들만 있지 않답니다.